자유로를 갑니다. 여기 점선이죠? 점선. 점선에서 들어갑니다. 쭉 가고 있는데, 경찰이 블박차 보고 멈추래요. 멈추래요. 둘이 다 똑같이 멈추래요. 야, 둘이 똑같이 멈추래요. 삐빅삐빅.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뭐 잡는 거죠? 무슨 일 있나요? 이거 점선이어서 넘어왔는데. 아닙니다. 저 점선 아니에요? 실선에서 넘어왔대요. 제가 검정색으로 해서 오호. 아, 진짜요? 진짜요, 저기. 자, 봐요. 지금 이 점선이잖아요, 점선. 점선인데 경찰이 저기서 보고 당신 이리 와, 다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여긴 실선이네. 저 뒤는 점선이었는데. 아니에요. 실선이에요, 당신. 예. 딱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근데 여기가 점선이잖아요. 점선. 저기 점선인데. 실선이 넘어왔다고 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아스팔트 돼 있잖아요. 아스팔트 예, 다시 아스팔트 공사하면서 요 위에 실선이 있었는데 요 위에 실선을 다 덮어놨네. 점선에 남겨놓고 허허. 여기처럼 여기 점선과 실선이 같이 있는데 예, 요 실선이 덮어진 거예요. 저기 꼬먹게 점점점점 돼 있는데 아니야. 당신 실선이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범칙금 부과했어요. 범칙금. 네. 3만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실선에서 왜 넘어왔어? 3만원 플러스 10점. 어찌하오리까? 아이고, 참. 그럼 확인이라도 해보지. 저 분명히 점선이야. 그랬으면은, 아, 그래요? 좀 확인이라도 해보지. 당신 실선이야. 이거 어찌해야 돼요? 이거 내야 돼요? 아니죠. 아, 즉결 심판 가든가. 근데 이거 갖고 즉결 심판까지 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의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예. 여기요. 서울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거나 아니면 거주지 경찰서 이의 신청해서 즉결 심판 받든 거 해야겠네요. 경찰이 명백하게 잘못했죠.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방송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의 신청을 권유해 주셔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의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 담당 경찰관 세 분이 제가 제출한 영상을 검토하더니 이거 이의 신청 말고요. 단속한 경찰관한테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그 단속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관할 경찰서로 영상을 보냈어요. 어떻게 할지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는 찢어버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좀 보고하시지. 경찰관께서는 의도된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만일 변호사님께서 이의 신청을 권유하지 않으셨으면, 이의 신청해 보세요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범칙금 냈을 것 같아요. 좋은 조언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네. 본인의 눈은 거기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점선인데, 그걸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래도, 이의 신청 그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네, 그래도 블랙박스를 보시고, 잘못을, 네. 그러니까 저럴 때는, 우리가 단속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저것은 오손 처리합니다. 오손. 네, 물에 젖었다든가 찢어졌다든가 그러면 그 범칙금 그 일렬번호 있잖아요. 하나 없던 걸로. 거기다 이제 보고서 써갖고. 그래도 기분은 좀 꿀꿀하셨죠? 예.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너그러이, 예,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 경찰관들, 고생 많으시죠. 네. 그래서, 간혹 저렇게, 네.
좀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예. 우리가 널리 이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